최훈의 유튜브로 오세요. 후! 뭘 원해? 후계다. 보고 싶은 게 뭐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결씨 오자! 지금 어디? 예, 여기서 이제 차로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광진교라는 다리가 있는데요. 한강에는 한 20개 정도의 다리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거의 다 걸어서 건널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특히나 보행로를 만들어 놓은 한강다리가 있어요. 한강다리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잔디가 있고 숲이 있고 그런 한강다리가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전 처음. 네, 지금 가는 한강다리가 바로 그런 다리입니다. 한번 오늘 한강다리를 걸어서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군지 아세요? 오세훈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손이에요. 운동 많이 하세요? 네. 네. 한강다리에 이렇게 걸으면서 쾌적하게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경관을 즐기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여기에 이제 휠체어나 자전거도 내려가도록 하려고 설계 이렇게 한 겁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세서 차가워서 오기가 쉽지 않고 여기 오면은 저기 구리까지 보이잖아요. 구리 남양주까지 지금 다 보이죠. 왜 그 허구만한 한강다리 중에 이걸 선택했냐 하면요, 여기가 교통량이 제일 적어요. 한강다리 중에.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였던 거죠. 혹시 이 도로를 만들겠다고 참고하신 나라가 있으세요? 아, 참고하신 나라의 이야기라기보다도 여러분이 아는 영국의 테임즈강이나 파리의 세느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강폭이 우리 한강에 비해서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비교적 이 광진교가 교통량도 작지만 강폭도 좁아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만들어보자 아이디어가 그렇게 나왔던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건대라가 봅시다. 어? 지금도 음악 소리 들리죠? 예. 여기서 음악 지금 공연이 벌어지는 것 같아. 오늘 대박인데? 연주였네. 이 시간에 공연은 없나요? 이 시간은 없는데 6시? 6시부터요? 매일? 금요일, 토요일. 이런 것도 이제 광진교가 발전되면서 생긴. 아니 처음에 만든 거에 있으므로. 아, 처음. 밑에 보라고 이렇게. 무섭긴 하지만 건널 수도 있어. 어, 무서워. 어, 무서워. 너무 무섭다. 어, 무서워요. 이런 스릴을 느껴보라고 만든 공간이에요. 저쪽 갤러리 쪽으로 가봅시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저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여기서 광진구와 강동구가 같이 하는 광진교 축제가 열렸는데 그때는 뭐 이 다리 위에 수천 명이 와서 굉장히 한꺼번에 많은 그 행사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각종 공연도 하고 하면서 즐겼습니다. 이런 데를 20대 조금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좀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넷 같은 데서 광고를 많이 해야죠. 사실은 네. 여기를 몰라서 못 오는 분이 아마 많을걸요? 저도 몰랐어요. 네. 주말에는 와볼만 합니다. 사람들도 많고. 이제 이 위에 차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잘 못 오는데 양쪽에다가 다리를 건너서 왔다 갔다 해도 길지 않으니까 즐기기가 좋을 거예요. 여기 뭐 자전거 도로도 있어가지고. 그럼요. 여기 자전거 타는 분들이 참 애용하죠. 시장님이 생각하는 숨은 명소 한 탑3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세 군데. 숨은 명소? 하늘공원, 노을공원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상암 축구장 있는 곳에 옛날에 쓰레기 공원이 있었어요. 쓰레기 매립지로 시작된 공원이었는데 그 위를 지금 녹지 공간으로 잘 가꾸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조각공원도 있어요. 광화문 사거리에서 걸어서 불과 1, 20분 안에 물이 흐르는 숲속 계곡이 있다. 들어봤어요? 아니요. 수성동 계곡이라요. 물 숫자 소리 성자 물소리가 들리는 계곡. 거기도 아마 아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젊은 분들 데이트하러 가기 적당한 곳입니다. 시내에서. 그런 곳이 서울 시내 곳곳에 보석 같은 곳이 많죠. 20대가 지낼 만한 명소 딱 있는데 여기 진짜 가면 당장은 이루어진다. 여기 서울 와가면 이루어지는 거는 남산타워지.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열쇠 매달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가볼까요? 예, 오늘은 자벌레와 광진교를 소개해드렸죠. 아, 이렇게 숨어있는 곳이 서울시내에 꽤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가볼만한 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